여기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안과학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서 거기에서 제가 발표가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됐고요. 전시장에 전시된 수술명은 이제 스마일 프로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장비를 실제로 다뤄보고 눈에다가 그 수술을 제가 실제로 했었고, 그래서 느낌이 어떤지, 수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실제로 겪어보고, 과연 스마일 프로가 기존의 스마일보다 어떤 부분이 좀 진전이 있었는지, 또 어떤 부분은 아직 한계점이 있었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술의 어떤 첨단 발전뿐만 아니라 어떤 관련된 최신 기술들이 소개되고 많이 비교되고 발표되는 첨단 기술의 향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큰 학회입니다. 아이들 라이 토크 어바웃 디 아웃컴스 애프터 클리어 서저리 오브 쓰리 서전스 팔로잉 더 세임 스탠다드라이즈 프로토콜. 클리어 라식의 임상 결과에 대해서 또 발표를 했는데, 저희 병원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한국형 노모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수준화된 수술 방법을 개발하고 그것을 널리 이제 알리기 시작했는데, 의사들마다 수술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결과가 어떤지 좀 비교해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국내는 10월부터 스마일 프로가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미 1년 이상 전부터 도입돼서 수술을 많이 해요. 스마일 라식의 대가인 영국의 이제 라인스타인 선생님이 발표를 해서 많은 질문과 디스커션이 이어졌었는데, 스마일 프로가 기존 스마일보다 좋아진 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 같아요. 레이저 조사 시간이 조금 더 짧아진 거, 난시 보전 기능이 일부 추가된 거. 아쉬운 점은 레이저의 하나하나의 이제 에너지가 클리어 라식인 이제 G8보다 아직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로우 에너지 수술이라고 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 안구에 이제 백큐움을 걸고 나서 중심 이동을 보정을 해야 되는데, 중심 이동에 대한 기능이 없다는 게 되게 이제 아쉬운 점이었고, 그 수술할 때 사용되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조각에 플라스틱 튜브가 달려있는 그런 부품이에요. 그게 스마일 프로라는 새로운 장비를 이제 출시하면서 그 비용을 무려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객들한테, 환자들한테 가격이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 비슷한 수술을 훨씬 비싸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또 가격이 책정되고 할지 봐야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수술비가 굉장히 비쌀 것으로 예상되고, 그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클리어 라식이 기존의 어떤 스마일 라식, 또 새로 나온 이제 스마일 프로 라식, 아토스의 스마트 라식이죠. 뭐 그런 수술에 비해서 최근에 그 클리어 라식 결과가 매우 좋은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저희가 잘 해왔구나 하는 것들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분야가 되게 경쟁적으로 많이 발전하는 분야예요. 오늘 저희 발표 세션에서도 되게 많은 열띤 토론과 질문이 이어졌는데, 저희 분야인 그 시력교정과 백내장 노안교정 수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선도하는, 좀 앞서가는 병원으로 계속 자리 잡아야겠다라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